네, 오늘은 제가 짜잔 핸드폰을 켜서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이거를 켰는데요. 구독자님 중에 제 MBTI가 뭔지 다음 영상에서 꼭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감독님. 그래서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하거나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MBTI 뭐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서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다 했었는데 그래도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약간 동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상각에 빠지곤 합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니요, 저는 좀 논쟁할 때는 조금 기분을 살피는 편인 것 같아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뭘 정당화시켜야 되죠?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음 아닙니다. Nope. 절대, 전혀.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주목받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이프티 비디오, 기내 안전방송을 할 때도 이렇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것도 저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막 철저하진 않고 그냥 보통 아 오늘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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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겠다 그냥 요 정도 그냥 요게 먹고 싶은데 하면은 지나가다가 저기를 가볼까라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철저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니고 공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좀 별로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종종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네, 별로.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이었다면 많이 부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좀 부러워할 일도 영원한 것은 없다 싶어서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예, 완전 동의예요. 네,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재밌는 영화, 드라마 보고 가끔 책 보고 그런 게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약간 동의인 게, 네, 만약에 되게 안 친하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너무 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때 그럴 때 약간 걱정이 좀 돼요. 이메일이 아니라 약간 뭐 카톡 이런 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건데,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활발한 성격은 아니에요.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해요. 막 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를 내보낸다거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좀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선택 보류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이거 두개 중에 선택을 보류하는 게더 중요하다. 예스? 약간 좀 미루기를 좋아하니까 네 그냥 이걸로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 뜻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이게 질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예, 저는 정확한 해결 방법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는 잘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해봐 이런 거를 잘 못하겠어요. 뇌앞가림도 못하는데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펄로가 됐잖아요. 근데 좀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이런 게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냥 거의 없어요.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저는 일정표를 만들어도 못 지키는 게 더요. 못 지키는 날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약간 아무래도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직업 변화인 것 같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좀 예. 그래서 회사 비밀번호가 얼마 전에 익스파이어가 되기 한 보름 정도 전, 한 15일 정도 전부터 자꾸 이렇게 로그인할 때마다 알림을 줘요. 익스파이어가 며칠 남았다. 로그인할 때마다 뜨는데 그것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익스파이어가 되었고 저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비번을 바꿔야 했습니다. 네, 끝까지 미루죠.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한 영화들을 좋아해요. 작년에 여름에 봤었던 패왕별이가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도 좋았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요.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짜잔! 네, 호기심 많은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마음, 에너지, 본성, 전술, 자 이런 게 다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저는 10번 중 9번은 호기심 많은 예술가가 나오고요. 꼭 딱 한 번 INFP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하면은 무조건 ISFP. 제 MBTI랑 똑같은 사람으로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유재서, 유느, 메뚜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 MBTI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제 분야에서 좀 탑을 찍고 싶다. 유느처럼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유승우, 서련.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승무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MBTI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물어봤는데 동료 승무원 7명에게 MBTI를 물었습니다. 용감한 수호자 ISFJ가 1명,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가 2명,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가 1명, 한 명은 기분에 따라 ENFJ와 ENFP가 번갈아 나오고 그리고 저와 같은 호기심 많은 예술가는 두 명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MBTI 결과 중에서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많은 인원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놀랐던 점이 승무원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 외향적인 사람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외향과 내향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웠던 부분은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논리적이고 판단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직업이다 보니 제 주변 동료 승무원들은 모두 F였어요. 물론 더 많은 승무원들이 검사를 해보면 T도 나오겠지만요. 오늘 MBTI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MBTI는 뭐예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MBTI는 뭔지 적어주세요. 전 MBTI 뭐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